결혼은 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 똑같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지만은 인간관계 자체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10월입니다. 이러다가 정신 차리면 메리 크리스마스 오고요. 해피 뉴이어 오고요. 한 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가 40. 여러분들은 뭐 나이 안 드실 것 같아요. 꼬박꼬박 잡수시겠죠. 인트로부터 너무 재수없는 얘기 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자. 얼마 안 남았다 새해가.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말레길기 구호대지. 없이 클릭했다가 뼈 맞았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살짝 머리가 떡져 있는데 떡진 거 맞아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니 블로그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땐 대학생이었는데 어느덧 훌쩍 노처녀가 되어가는 34살 사별이입니다. 제가 특별히 학연지연 흡연 막 이런 거 따지고 출신 따지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블로거 출신이에요. 예전에 블로그를 하다가 유튜브로 많이 점프하고 넘어온 이력이 있습니다. 혹시 보실까봐. 저는 친구들보다 학교도 늦게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취업도 늦어지면서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나이에 비해 결혼 압박을 받지 않고 있어요. 반면 제 학창시절 친구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은 재수, 휴학, 취업 없이 제때 입학 졸업하고 취업했고 저 빼고 올해로 모두 시집도 갑니다. 그중 반 이상은 출산도 했고요. 친구들이 사회생활도 일찍 하고 결혼 출산도 하다 보니 대화에서 저는 자꾸만 소외가 됩니다. 친구들 대화의 주제나 관심사는 시댁, 육아, 가사일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 할 말이 없거든요. 저는 주로 이직, 남자친구, 취미활동 등이 주 관심사인데 제 말을 들어주 주다가 끊고 다시 육아나 살림 주제로 말이 잘립니다. 그러다 보니 공감대도 없고 조금 겉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언니는 수원에서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한 친구들과 지금도 잘 지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친구들보다 결혼도 빨리 하고 현재 아기는 없으시니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관심사가 어긋나서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오히려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말이 더 잘 통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애들도 안 좋아해서 친구 애들이 오면 이쁜지도 모르겠고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는 건지 언니는 어떻게 친구들과 오랫도록 관계를 유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별이 드림.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사연 끝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써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어머 역시 블로그 때부터 봐줘서 그런가? 그건 아니겠죠. 안 그래도 제가 인트로 때 좀 있으면은 이제 마흔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비스카리안 또 사연이 왔네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띵킹을 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1반, 2반, 3반 요렇게로 해가지고 반을 나눠주죠. 그러면 그 그룹 안에서 굉장히 공통사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똑같은 시간표,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같이 씹을 껀덕지도 생기잖아요. 야 우리 담임 졸라 재수없지 않냐? 요즘은 담임이 없나요? 우리 때는 담탱이 이런 거 불렀었는데 죄송합니다. 저 좀 예스러웠나요? 선생님을 욕한다든지 아니면은 급식을 먹는데 어머 세상에 우리 등록금 갖다가 어디 빼돌리니? 급식이 왜 이따위로 나오니? 아, 너무 썩었나? 학생들은 이런 얘기 안 하나요? 아무튼 간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공통 분모라든지 공통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졸업을 했어. 사회로 나갔어. 그러면 상황이 완전 확 바뀝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급여 수준이 완전 달라지면서 거기에서 틈이 또 발생을 하고 혹은 취직을 못해가지고 계속 취직 준비를 해. 그러면 틈이 더 벌어지죠.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막 회사 다니면서 아 야 나 김과장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걔 사이코패스인가 봐 너무 힘들어. 근데 취직 못한 친구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뭐야? 야 내 입장에서 네가 더 사이코패스 같아. 나 지금 취직 준비하는 거 아니면서 놀리는 거야 뭐야? 사람 관계는 다 상대적인 거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결혼은 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 똑같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지만은 인간관계 자체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직장인이고 이 친구는 뭔가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이다. 근데 이 친구가 모임에 나와서 굉장히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리고 전혀 이질감 없이 지낸다? 이 사람은 피카츄 이상이야.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미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절대 그냥 나오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사회 친구라고 자기는 표현을 해줬는데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편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뭔가 아쉬워하거나 아 우리 감각 언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지금까지 잘 지낸다고 했는데 어머 세상에 저 언니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저러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나 성격 졸라 더러워. 절대 그렇지 않아. 환경이 달라지면
되면은 친구도 그렇고 어울리는 사람, 어울리는 환경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내가 겪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 걸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전혀 생뚱맞게 뭐 재벌들 걱정하거나 어머 어떡하니 그 재벌 3세 있잖아 그 친구가 이번에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네 정말 너무 걱정이다 그렇지 않니? 이런 주제를 갖고 1시간 2시간 물고 빨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어요? 뜬금없이? 뭐 할 수도 있어. 가끔 뭐 연예인 얘기 가식거리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주제로 얼마나 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겠어요. 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친구들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제가 시댁 얘기 아니면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뭐 육아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짤짤이 경제적으로 소득을 얼마나 취하느냐 그리고 그 취하는 방법 그것 때문에 의외로 진짜 많이 갈린다.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버는지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지 아니면 뭐 오너라든지 자영업을 하는지 뭐 개인사업이라든지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요. 자 잘 봐봐리 이번 달에 뭐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 그러면 우리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좀 특별한 날이니까 이번에는 뭐 미슐랭 뽀슐랭 뭐 좀 비싼 데로 가서 만나자. 한 개 막 10얼마 15만원 20만원 하지만 우리는 뭐 뿜바이콜? 그러면 나는 부담돼서 못 나가 못 끼는 거야 그 친구들 모임에. 나쁜 년들 지들이 언제부터 그런 데 다녔다고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리고 뭐 좀 친구들이 막 배려를 해줬어. 얘들아 이번 달은 그냥 우리 좀 저렴이해서 만나자. 뭐야? 이거 약간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나 때문에 얘들을 이렇게 못 모이고 막 그런 건가? 불편해 안 불편해? 언짢아. 불편한 걸 넘어서 언짢아요. 그리고 또 봐봐리 내가 회사에서 만약에 직장인이야 애들이랑 막 카톡을 하잖아 단톡방에서. 야 뭐하냐? 나 회사에서 카톡하지. 역시 남의 돈 받으면서 따뜻하는 게 개꿀. 5시 반부터 퇴근 준비하죠. 준비성 철저하죠. 개쩔었죠. 그러면 다른 직장인 친구들은 크크크크 그래 이따 봐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내가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내가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입장이야. 우리 직원도 저런 생각을 갖고 회사를 다니고 있을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킹 받는 거야. 거기다 대고 진심을 말할 수 있어? 야 돈 받으면서 네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수 있냐고. 그 순간 자기는 그냥 이렇게 파이는데 다른 직장인 친구들은 야 나 월요일날 죽지 못해서 눈 뜨고 출근했다. 나 드디어 병 걸렸어. 월요병. 죽겠어. 근데 사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말이 겁나 바쁘고 월요일, 화요일 요때가 이제 오히려 쉬는 날이란 말이야. 야 나는 주말 내 못 빠지게 일하고 돈 아낀다고 월요일 새벽부터 새벽 골프 나와있다. 돈을 아끼려면 집에서 그냥 숨만 쉬고 있어야지. 무슨 골프를 치러 나와. 좀 한량 납셨네. 야 그런 말 하지마. 나는 죽겠어. 이번 달에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은 나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인건비 왜 이렇게 오르니? 진짜 너무 힘들다. 야 안 남으면 왜 해? 솔직히 안 남는 사람이 어딨어? 너 너보고 그거 하라고 등 떠밀었어? 대화가 삐끗하고 잘 안 맞아. 이걸 가지고 내 친구가 꼬인 거다. 저거는 열등감이다. 완전 피해의식 아니야? 요렇게만 말을 할 수 없는 게 열등감이든 피해의식이든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라든지 중학교 때 강제로 이제 학급으로 맺어져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친하게 지낸다? 잘 지낸다? 그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확실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 먹고 사는 거 어때? 그냥 사는 거에도 너무 힘들고 빡빡하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신경이 쓰여. 근데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에너지를 쓴다? 어떻게 보면 나는 힐링을 하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회포도 풀고 싶고 그러려고 만나는 건데 거기 가서도 에너지를 빨린다?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어떤 대화를 해도 자연적으로 잘 맞는 사람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어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 근데 감각 언니 언니는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만나고 잘 지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사를 아무도 안 갔어요. 결혼을 한 친구도 있고 출산을 한 친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그락빠그락을 하더라도 자꾸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 이유도 하나가 있고 어떻게 그동안 찌그락빠그락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싸우기도 했고 중간에 이제 안 보고 지내는 마가 뜨는 기간도 분명히 있었고 힘들 때 잠수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떨어져 나가신 분도 계세요. 안 그럴 수가 없지. 결혼해서 멀리 타지로 간다 그러면 잘 못 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저 멀리 사는 소울메이트보다는 차라리 옆 동사는 성격 더럽게 나랑 안 맞고 만날 때마다 나쁜 자랑해가지고 듣기 싫어 죽겠지만은 그래도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내 얘기를 조금 들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동네 친구를 더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래도 굳이 비결을 물어보셨으니까 앞부분에 제가 막 친구를 따라하면서 대화를 핑퐁핑퐁 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는 애티튜드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식장을 갈 때 트레이닝을 입지 않는 게 예의인 것처럼 지금 막 취업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이는 친구 만나러 가면서 집에 있는 금은보화 다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나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얘기를 들을 때에도 조금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힘들면 이 관계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한 친구가 보살 친구가 한 명 껴있습니다. 그 친구가 허브예요. 정미라고. 내일은 나 약속 있어서 점심만 먹고. 어휴? 누구랑? 정미. 정미랑 왜? 나이 먹고 친구하려면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다 갖고 있는 친구가 정미예요. 이 친구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 아이가 노력을 하고 있고 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가 되고 굴러갈 수 있는 것이다.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미야 너무 고맙고 우리 한이 사랑한다. 그리고 소정이 너도 아이시대로요.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장부를 열어가지고 친한 애들 1부터 10까지 다 불러야 돼. 내일은 왜 빠져니 죽고 싶니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드러내고 좀 친구들에 따라서 아니면 만나는 그룹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주제는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괜찮아요. 제가 또 그 유튜버들 모임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는 아 이번 달에 뭐 릴스가 어쩌고 쇼츠가 어쩌고 조회수가 어쩌고 얘기를 하면은 아우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서로 공감을 해주잖아요. 근데 공통분모 하나도 없는데 가가지고 유튜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봤자 야 유튜브 그거 꿀 빠는 거 아니야? 나도 너처럼 되면은 회사 그만두고 양봉업자 바로 보고 신이지. 나라도 그만하겠어. 그거는 당연한 흐름이고 자연스러운 거다. 정미야 사랑한다. 여기까지 하고 빨리 깬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